퀴즈 3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천하, 두 번째 AP위성, 세 번째 마이크로 프렌드입니다. 자, 첫 번째 유천하, 농심과 같이 캡티브 고객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포장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장 사업은 연포장, 필름, 골판지 사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연포장 사업은 원재료인 PP 레진을 공급받아 녹이고 연신해서 만들기 때문에 경쟁 업체 대비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1월 달에 윗꼬리 부분을 지금 감싸는 양봉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AP위성. 위성통신 단말기 시장은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들의 시장 확대에 집적적인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위성통신 단말기 사업 또한 고객사 확대에 따른 성장세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 확대에 따른 동사의 고객사 확대도 기대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단기 추세인 5일선 골든크로스를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5일선이 꺾이기 전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전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일선 깨지기 전까지 상승하시고 5일선 깨지면 매도한다라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이크로 프렌드. 테스터에 사용되는 브로브카드 제조업체입니다. 고객사의 투자 확대 속 본사업의 성장 가시성을 확보를 하였고요. 본사업의 성장과 추가적인 신사업 감안시 현재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지금 장기 입현성도 돌파한 상태에서 3월선 골든크로스를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월선 깨지기 전까지 추가 상승 전망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지였습니다.